이게 하나 따라가면 다 따라가요. 국민을 사랑하죠. 그럼 국민 지킬 마음에 잠이 안 오니까 머리를 써서 계속해서 문화적인 개발이나 군사력 확충 이런 모든 거를 연구하게 돼 있어요.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고. 그러니까 이 양심이 있으면요.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전체 살림이 나아지게 돼 있다니까요. 리더가 양심 있으면. 근데 이상하게 살림이 안 나아진다. 양심이 없는 거예요, 실제로는. 착각하지 마세요. 말, 이빠른 말 한다고 양심 있는 게 아니에요. 그 사람 전체가 양심을 지향하고 있으면요. 그 주변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. 자명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. 계속 자명해지다 보면 경제도 자명해지고, 정치도 자명, 문화도 자명해지고, 살림살이가 다 자명해지게 돼 있어요.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함부로 못하는 문화가 생기고, 예,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도 주는 문화가 일어나면 거기 리더가 양심적인 거, 그게 안 일어나면요, 아닌 거예요. 세종 앉혀놓으면 조선이 변해요. 물론 그 어떤 한계 속에서 변하지만 그 한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 변해요. 그게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입니다. 아, 이게 임금은 양심적인데 간신배들 때문에 그래. 그러면 임금이 양심적이지 않은 거예요. 조선 선비들은 다 그렇게 지적했어요. 임금은 양심적인데 밑에 간신배들 때문에 안 돼요. 그런 양심 어디다 씁니까? 그런 양심. 여러분 어디 가서 다 쳐맞고 다니면서 나 속으로는 나 깨어 있었어. 그런 거랑 똑같이. 깨어서 많이 맞고 다니시면 뭐합니까? 이게 그러려고 깨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려고 양심하는 게 아니에요. 리더의 양심은요. 자, 백성 전체는 못 움직이죠. 리더가 깨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깨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양심적으로 구르게 돼 있어요. 리더가 깨어 있으면요. 자기 주변 측근들이 양심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. 그럼 그 측근의 측근들이 양심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.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 전체까지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. 내가 내 주변에 비양심을 못 보는 꼬라지여야 내 주변에 비양심할 사람이 없어집니다. 비양심했다가는 바로 철퇴를 맞으니까. 왜? 리더가 진심으로 양심을 좋아하니까 바로 그 옆에 측근들이 비양심을 감히 생각 못 해요. 근데 어떨 때 감히 생각합니까? 해도 뭐라고 안할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. 저 사람이 말은 양심하지만 날 이해할 거야 할때 하는 거예요. 누울 자리 벗고 다리를 뻗지 사람들이 절대 안 뻗습니다.